자, 우리 박사장 배 빵꾸 나서 배 수리해야 되는데, 배 수리. 지금. 밑에 지금 빵꾸 났어. 짐 내리고. 아니, 엉가이 내려, 박사장. 엉가이 내려. 아. 고라니 또 오네, 저거. 고라니 저 새끼 저거 저. 야, 그 안에 많이 들었더라, 많이 들었네. 자, 이제 살살. 오래, 오래. 분리를 길게 안 하면 되는데. 여기 올라타야 되겠다. 내가 얘 주로 출발이 빠른데. 아, 앞에를? 야, 김 사장. 수덕, 수덕. 왜냐면 내가 사요. 조금만, 조금만 더 당겨. 김사 조금만 더 당겨 조금만. 자, 저 배가 빵꾸 났습니다. 빵꾸. 아이, 한참 걸리겠네 이거. 그 얘들 배 너무 허주머니 만들었어 이거, 그지? 김사 생각 어때? 물 질질 새네 다. 칼로 가면 나올까요? 많이 나갔네. 아유, 말. 별로 안 돼요? 다 갈아야 될 것 같은데. 형, 이제 저까지 갈아야 돼, 원래. 저까지 싹 갈고, 싹 성냥 붙여야 돼, 이까지 싹 해서. 그 수밖에 없어요. 나중에 다 갈아. 안 나가, 이게 전혀 안 나가, 그래. 핸드폰 한 번 갖다 대. 일단 그거 가져와야 돼. 형, 일단 물 쫙 빼야 돼, 일단 빼고. 말려야 되니까. 용도 내도 이렇게 빠질 것 같은데, 지가. 그죠, 빠지죠? 하루 정도 지나면 뭐. 더 잘 빠지지. 지금 약간 구배졌는데. 아, 구배진 건 많이 정겨, 어제. 잘 나오잖아. 야, 이게 씨. 벌 때리네, 이거. 이 물이 저 통으로 하나만 들어가도 한 통으로 많이 들어. 아유, 막 시청 쳐왔는데, 뭐. 물 많이 찬 거라니까, 이거. 밑에가 다 빈 거라 갖고 물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. 이 안 다 빈 거 아니에요 지금? 전체적으로 봐도. 응. 물 계속 나오는데 맞아. 네, 항모장에 공군대 따갖고 그죠? 아, 오일 일단 따야 돼 조금. 여기를 채울 때, 응. 이만큼 이렇게 채워버려. 딱 채운다니까. 아, 그러니까 맞아. 그래야지 나가도 여기 이만큼 여기서 우리 성남 발 그 발대 형 여기 여섯부터 이렇게 나 아버지 그 작은 아버지 영복이하고 할 때 두껍게 해놨다니까 여기가 제일 받들이니까 여기 최대한 두껍게. 근데 배를 만들 때 씨 저렇게 만들었어 새끼들. 한 거 그러면 그 안을. 아, 이거는 원래 새 배였잖아. 이번에 처음이잖아 이거. 여는 안 들었을 건데. 허다이지. 그러니까 여기 성남 가지 개 이중을 붙여야 돼요. 경아지 막 섞어 가면 계속 해야 돼요. 그래. 그 수밖에 없어요, 저건. 어휴, 물 많이 나오는데, 뭐. 계속 나오잖아, 저. 장비 가져와, 핸들을 가져와서. 예. 줄줄 선다. 맛있잖아. 아, 이게 FRP 배가 이게. 그게 안 좋아요, FRP. 터지면 저 작살이잖아, 그지? 아, 쇠 들었어요. 쇠를 중간에 이 쇠파이프요, 쇠파이프. 쇠파이프를 넣었을 거예요. 아, 물목 꽉 찼었네. 아유, 공기 어디 갔습니다. 공기 어디 가면 안 됩니다. 큰일 납니다. 뭐 약봉을 바르고 또 이불 섬유를 갖다가 붙이는 겁니다. 붙여지면 그래도 웬만큼 해봅시다. 이거 많이 보면 잘 될 겁니다. 아,
제가 아주 제대로 뚫렸습니다. 열심히 해서 꿀 잡아야 돼요. 열심히 배 태우는 박사장. 처음에 그걸 뭐 할 줄 몰라갖고요. 와.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막. 공기가 어디 갔는지 뭐가 어디 갔는지 알아야지. 앞에가 다 나갔습니다. 농자. 오, 쪽으로. 다 나갔어요. 중간으로. 공기 잡아야 되는데 배가 빵꾸가 나갖고. 잡고 있습니다. 구수장이 올라가. 손님 날아갔다. 다 오지 갔어.